박찬희 선수는 PBA 오자마자 우승할 기회를 놓치게 됐죠. 자, 이것도 1세트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키스가 위험했고, 정말 1세트 때도 안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들어가고 신기하네요. 자, 똑같이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고요. 네. 자, 옆돌려치기 짧게 갑니다. 잘 만들어냈네요. 들어오면서 성공. 제네 선수 이번 시즌 단식이 6승 9패, 3세트가 5승 8패, 5세트가 1승 1패네요. 옆돌리기 시원하게 성공. 체넷 선수의 공을 치는 걸 보면은 네. 약간은 투박하지만 포지션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정말 잘 맞아주는 건지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이 양립할 수가 있나요? 투박한데 포지션이 잘 된다는 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신기한 네, 아하. 스타일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좀 약간 깔끔하진 않아요, 공 치는 게. 네. 그런데 뒷공 서는 거 보면은 깔끔하게 씁니다. 네. 보통 이제 깔끔하게 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컨트롤을 해서 공을 만든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약간 후속 동작도 있어요. 네. 치고 난 다음에 살짝 몸을 일으키는. 네, 본인만의 약간 좀 루틴 같은데요. 네. 그런데 뒷공은 또 굉장히 잘 서요. 3연속 득점 이어서 4연속 득점으로 넘어가는 루키 채널의 뚫리기. 마스코트가 사람이 아니죠? 저 인형이죠? 아, 사람이 인형 탈을 쓰고 있는 거였군요. 네. 인형입니다, 인형. 밑에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팻말입니다. 보면은 인형 같은데 밑에 인형 밑에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팻말이에요, 팻말. 아, 예.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로빈체는 자, 뒤로 돌려치기 키스 잘 제거했고요. 이 테이블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네, 파이브 쿠션을 잘 쳤습니다. 네. 5세트는 11점 경기입니다. 네, 큰거한방 가나요? 타임아웃. 이것도 두께 잘못 맞으면 아래쪽 장쿠션 쪽으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두껍게 맞았을 때 바깥쪽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데, 공만 맞는다고 가정하면은 득점이 될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연속 득점 7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기록을 보니까요, 하이원 유너스가 지난 2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한 경기가 없습니다. 충격입니다. 예. 오늘 아까 처음에 봤을 때 하이언 위너스의 팀원들이 뭔가 비장하더라고요. 네. 자, 바로, 와! 들어가면서 8연속 득점. 11점까지 석점 남았습니다. 정말 저 자세에서 저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얇게 대회전. 자. 자, 코너 꽂았어요. 어, 이거 코너 꽂히면 없는데요? 오, 바로 들어가네요. 코너에 너무 잘 꽂혀서, 어, 저 코너 틈이 있는데라는 게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 지금도, 아, 자, 저 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공이 직진으로 뻗고 있죠? 저 굉장히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왼손 앞돌려치기. 아. 여기서 한번 멈추고 가는 루피체네 선수입니다. 네, 두 가지 약재였네. 왼손에 네. 자세도 좋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팀 리그에서 맨 처음으로 퍼펙트 큐를 달성했던 선수가 조재호 선수, 그 다음으로 이충복 선수, 최성원 선수, 응오딘 나이, 최성원 선수, 김보미 선수. 여기에 체네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올릴 뻔했습니다. 와. 네. 9점짜리 성공시키면서 팔라존 선수 추격을 해봅니다. 자, 플러스 형식에 또 짧은 각이었는데 정말 잘 잡아냈고요. 뭐 이대로 질 수는 없다. 네. 네. 이런 뜻을 좀 담아서 쳤네요, 공을. 탑 클래스 선수들은 위기 때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는 것도 잘 져요, 탑 클래스 선수들은 또. 네. 네, 쉽게는 안 집니다. 자. 하지만 옆돌리기를 연이어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점 득점. 체네 선수 두 점이면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되돌리기. 와, 어, 대회전이었어요? 와. 체네 선수가 저걸 잘하네요. 코너 깊숙이 수구를 집어넣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리고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큐 한번 뻗어보기. 자, 비껴치기가 가능합니다. 어, 지금 컨디션으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자, 매치 포인트. 네.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하이원유너스 루피체네. 오늘은 선수들 모두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충복 선수는 리더로서, 캡틴으로서 벤치 타임아웃도 완벽하게 수행,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충복 선수가 뭐 1등 공신이네요. 예. 앞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긴 했지만 2라운드 때 2승을 하긴 했는데 4대3으로 두 번 이겨서 승점 3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0대4로 무려 2연패를 당했고 1대4로도 2연패를 당했던,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꿈에서 수시로 나올 것 같았던 그 2라운드를 잘 보내고 나서 3라운드 첫 경기에 정말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3라운드에 하이원이너스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원래 한 팀이 바닥을 치고 나면 이제 오늘 잃을 게 없다고 좀 올라가는 동력 같은 게 좀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예. 자, 3라운드 들어와서 자신들을 위해 응원을 와준 팬들께도 모두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세트스코어 4대1로 재미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원 위너스 선수들. 뭐 이미래 선수와 용현지 선수가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나머지 선수는 참 좋은
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부 다 잘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이원 유너스가 오늘의 첫 경기 승점 3점으로 장식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는 다른 경기를 통해서 더 많은 승점을 한번 확보를 해봐야겠네요. 저희는 다음 경기로 팬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기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